종교를 넘나드는 다양한 영화 제작으로 아름다움의 본질에 대해 말하고 있는 대해 스님이 신작 산상수훈을 발표했습니다. 올해 모스크바 국제영화제 초청되기도 한 이 작품은 성과 악을 토대로 인간의 본성을 찾아가는 여정이 담겨 있습니다. 이동근 기자가 대해 스님을 만나봤습니다. 나의 영화는 영상으로 구현된 또 다른 경전이다. 그간 만들어진 작품 수만 90여 편, 영화로 아름다움의 본질을 표현하고 있는 대해 스님의 작품 철학입니다. 2007년 첫 단편 영화인 색즉시공, 공즉시색을 시작으로 세계 영화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대해 스님이 새로운 작품 산상수훈을 제작했습니다. 이번 영화는 예수와 성경을 소재로 만들어진 4대 성인 시리즈 중 두 번째 작품으로 다섯 챕터로 나눠 선과 악, 인간의 본질 등을 탐구하는 신학생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자신의 콘텐츠를 생명교과서라 비유한 대해 스님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를 일반인들이 알기 쉽게 접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영화 제작에 뛰어들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종교의 색깔은 다르지만 성경과 불경 또한 같은 경전이자 가르침이라며 이번 영화가 모든 종교를 아우를 수 있는 징검다리 역할이 되길 바라기도 했습니다. 인간의 본질을 알게 하려면은 생명교과서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영화로 만들어서 보급을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은 지금은 영상시대고 또 영화를 한 편 만들면은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퍼져나갈 수가 있으니까. 영화는 2017 모스크바 국제영화제에 초청돼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세계적 거장들의 신작이 주로 초청되는 비경쟁 부문 스펙트럼의 이름을 올려 이달 24일 상영될 예정입니다. 이미 스님의 영화들은 영국과 오스트리아 등 각국 영화제에서 수상한 경력이 있고 소크라테스의 유언은 러시아 기독교 영화제 개막작으로 선정돼 작품성을 인정받기도 했습니다. 레드 카펫을 밟아야 될 것이고 또 배우도 같이 가니까 그리고 첫날부터 심사를 해야 되니까 이제 일찍 가는 거고 그리고 24일 날 저희 영화가 상영이 됩니다. 스님은 앞으로 제작될 불교 영화도 소개했습니다. 4대 성인 시리즈 중 세 번째 작품으로 부처님의 제자인 해능대사를 주요 인물로 선승의 사상과 가르침을 알기 쉽게 풀어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과거와 현재를 오가는 영화적 코드를 활용해 부처님 가르침을 현대 사회에서 실천하고 있는 실제 사례 등을 다양하게 표현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부처님의 제자인 해능대사를 시작을 해가지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어떻게 실제적으로 활용을 해가지고 잘 살아가고 있는가 이러한 것을 실제적인 사례를 통해서 이제 사람들에게 알려서 자신의 모든 영화는 결국 불교로 귀결된다는 대해 스님. 스님의 불교 철학과 인간의 본질이 담긴 이번 영화는 모스크바 영화제에 이어 국내에서도 개봉될 예정입니다. BTN 뉴스 이동근입니다.